자, 27번.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겠죠? 자, 글의 주장도 목적하고 똑같아. 주장은 어떻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 문장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검프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한 이게 몇 년 정도 전에 나왔냐면 1994년도인가 1995년도인가 개봉됐던 영화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상을 굉장히 많이 탔던 영화야. 알겠지? 자, 이 내용에 대한 이 영화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포레스트 검프에 대한 내용이니까 설명이 나왔겠지. 그러면 주장은 어디에 섰겠죠? 마지막 두 가지의 문장이라는 거지. In times like this. 자, 이것처럼, 이런 때처럼, 이런 때에, the best things, 최고의 것. 어떤 최고의 것이냐? We do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is to do what Forrest did. 자, Forrest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럼 그게 뭐야? 설명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주는 거지, 여기서. 세미, 자, 콜론을 썼어요. Exercise ourselves better. 운동이 최고다, 이거지. 운동이 최고다. 그러니까, 운동해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답은 찾아보니까 몇 번 같아. 자, 운동하자라는 문장이죠? 2번에 딱 찍어놓고 가면 별탈 없이 바로 맞을 수 있는 문장이었다. 알겠지? 자, 구문도 그다지 없고요.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자,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나이브 영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나이브라는 것은 뭡니까? 순진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 알라바마에 있었고요. 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면서 후라는 게 뭐가 나왔어? 주격 공개대명사죠. 영맨이죠. 영맨은 keep stumbling into success.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 그죠? keep ing는 우연히 뭐뭐 하다 이거죠. 그래서 stumbling은 굴러 떨어지니까, 자, keep, 아, 계속 뭐뭐 하다죠.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into success. 성공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stumbling into 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 뒤에 success가 있으니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우연히. inspire of himself. 자, 제기대명사의 관용적인 용법에서 배웠죠. inspire of oneself.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알겠죠? 암기나 이 영화의 한 포인트에서 포레스트가 어떻게 좌절하고 컴퓨즈 됐다는 거죠. 삶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So 뭘 했냐 이거지. 그는 뭐 했다? Start to learn.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달렸다. 그래서 after learn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왕복으로야. 왕복으로 달린 후에 after가 전치사니까 learning이라는 동명사 나왔겠죠? From one coast to the other coast. 여기 코스트가 생략된 거야. 자, 한 해변에서 다른 해변으로. 됐죠? Two and a half time. 여기 같이 해야 돼. 여기서 끊어주고 two and a half time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두 번 반. 두 번 반 이렇게 왕복했다 이거지. 자, Forrest는 그리고 어떻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be able to죠? Sort out은 정리하다야. His life. 그의 삶을 이제 뭔가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의 두 번 반 달리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삶에 대한 해결책을 끄집어냈다. Sort out, 정리하나?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depressed하고 confused 한다. 우리도 이런 때, 이 같은 때에 in times like these, 그죠? 이 같은 때에 최고의 것 we can do for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할 최고의 것은 뭐냐? 자, 문장은 best thing이 주어져. 그러니까 is가 동사의 수의 일치에 주의하라는 거야. 단수야. To do, Forrest did. Forrest did가 한 것이다. 뭐? 뛰어라, 운동해라. 이 문장이겠죠. 답은 첫 문장 읽어보고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지? 자, 구문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푸는 방식 해놓고 몇 가지 니네한테 잡아준다면 keep stumbling into, 우연히 뭐뭐하다. 밑줄 쳐놓고 암기하시고요. 알겠죠? Sort out, 정리하다. Inspire oneself,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은 분명히 니네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거야. 알겠니? 한땀 한땀 긁어놓은 거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노트에다 필기해오시고 다시 읽으시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1회부터 16회까지 모의고사가 풀어지면 나도 모르게 성적은 올라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